이와세. 자, 임재혁과 두아르테 아스나이 선수가 선발 출전했고요. 자, 전 경기 화면 왼쪽에 위치한 홈팀 부산 아이파크, 그리고 자 흰색 사나이의 초록색 소리와 함께 양팀의 전반전 경기 시작되겠습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최근에 득점이 줄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팀을 이제 팬들이 공격적인 팀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느냐. 네.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조금 급했나요? 네, 조금 급했네요. 저렇게 이제 그 경기 템포가 빨라질 때 템포를 조절하고 여유를 갖는 건 참 바람직하죠.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김진내 선수 왼쪽 사이드백으로서 최종 수비 라인 사이드백들이 상당히 올라서 있다는 점. 자, 그렇죠. 지금 보세요. 자, 왼쪽 측면 치고 올라갑니다. 한번 멈추고 상당히 그 상승입니다. 이준희가 오른쪽으로 연결. 자, 오늘 그 아스나위 선수가 잘 안 보여요. 아스나위 파울이네요. 네, 이번엔 아스나위 선수와 부딪혔습니다. 아스나위의 반칙. 그래, 아무래도 지금 아스나위 선수는 부산의 공격이 상당히 그 많은 숫자를 동원해서 지금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비 쪽에 치중을 하면서 공격 시에는 잘 보이지 않는 아스나위 선수의 모습이고요. 여기서 네. 지금 부딪혔고요. 이상민, 자, 오른쪽으로 연결합니다. 아스나위. 자, 아스나이가 다시 뒤로 연결. 자, 모처럼 가네요. 지금 아스나이 선수에게 오른쪽으로 네. 아스나이 쪽으로 벌려줬어요. 자, 롱패스가 정확히 도달이 됐습니다. 아스나이. 오, 자, 여기서 이상민의 패스 연결. 다시 이상민. 자, 또 반면 안산도 그렇다고 해서 서두르지 않으면서 천천히 지금 상대의 부산의 블록을 깨뜨리기 위한 그런 움직임 패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자, 뒤쪽에서 임재혁입니다. 임재혁 슛. 자, 수비에 걸렸어요. 자, 아스나이 나갔다. 아스나이 나갑니다. 수비가 맞습니다. 그쵸, 나갔어요. 반대쪽 슛. 빗나가네요. 옆금을 때렸어요. 옆금을 김준도. 자, 아스나이의 결정적인 패스 연결인데 이걸 놓치는 김준도. 그렇습니다. 안산의 멋진 사이드에서 플레이가 나왔고 네. 김준도 선수 빈골문이긴 했습니다만 너무 지나치게 구석을 노렸기 때문에 볼이 빗나가지 않았나. 자, 이거 보세요. 자, 아, 너무 골문이 열려 있었는데요. 네. 아, 정말 그렇지만 이 장면은 너무 좋았어요. 네. 두아르테, 아스나위, 김윤도 박자가 척척 들어맞았는데요. 그렇습니다. 김윤도 선수 불과 뭐 보기에도 채 1m도 되지 않는 그 구석으로 넣기 위해서 나름대로 슈팅을 시도했습니다만은 네. 매섭습니다. 자, 볼이 넘어가질 않네요. 연재민의 패스 연결이 두아르테 쪽으로 정확히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스나위, 자, 지금 손에 맞았네요. 네. 지금 슈팅을 한 거 아니에요? 자, 후반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자, 긴 패스 연결 두아르테, 뒤로 흐른 볼 이상민, 안산의 공격. 아스나위. 자, 아스나위가 밀고 들어. 아스나위! 네, 수비를 막고 두아르테. 자, 뒤쪽에서 이상민이 오른쪽으로 아스나위에게. 아스나위 반대쪽으로 연결합니다. 수비가 네. 자, 비록 수비에 걸리긴 했습니다만은 아스나위 선수의 저 크로스 타이밍은 아주 좋았어요. 왜냐면은 지금 황준호 선수가 클리어링을 해내긴 했습니다만 자기 문전 쪽으로 향하는 아스나위. 자, 골키퍼 쪽으로 백패스 연결. 이승 오른쪽에 아스나위가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치고 들어가다가 아스나위를 힐끗 보고 아스나위에게. 아스나위 바로 뛰어준다. 수비를 막고 골절된 볼. 발렌티노스 헤더. 리더로서 많은 활동량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선수로서 상당히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아스나위가 비스코 올라갑니다. 다시 뒤쪽에서 이를 시도했습니다만 걸리고 마네요. 자, 부산으로서는 지금 이런 어떤 상대의 적극적인 공세에 지금 계속 밀리고 있는데 이걸 자, 돌파하기 위해서는 될 수 있는 그런 화면상의 장면이었습니다. 자, 아스나위가 작은 킵니다만 껑충 뛰면서 볼을 소유했고 이번엔 준호. 계속해서 지금 안산이 기회는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되질 않고 있어요. 네. 자, 올라가죠. 아스나위 올라가면서 뛰어줬습니다. 수비고. 요! 아, 이거 지금 네, 급하게 볼이 왔는데 이걸 김민우 선수네요. 미쳐 볼이 자신까지 올 거라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자, 준비만 돼 있었더라면은 곧바로 논스톱 슈팅을 통해서 슈팅을 할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 지금 보시죠. 네, 앞쪽에서 약간의 그 볼이 굴절이 되면서 네. 미처 예측을 하지 못했던 만큼 또 경고도 많이 받고 있는 선수고요. 지난 경기도 경고를 뛰지 못했던 선수가. 네. 발렌티노스가 왼쪽 발목 쪽에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산 선수 가운데는 아스나이가 또 쓰러져 네. 있습니다. 오른쪽 약간 허벅지 쪽인데요. 자, 일단 아스나이 선수는 본인 스스로가 지금 체크를 해보는 모습이고요. 아스나위도 지금 인도네시아 국가대표팀과 안산을 오가면서 굉장히 올 시즌에 네, 힘든 여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네. 글쎄 이제 부딪힘은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이런 장면은 화면상으로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아스나이가 그 먼저 볼을 소유 걷어내려고 발을 들었는데 거기에 또 이제 발렌티노 자 여기서 지금 반대쪽에 아스나이 쪽으로 연결을 시도했습니다. 아스나이 한 번 더 치고 네 코너킥을 얻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부산의 입장에서는 수비의 숫자를 늘리면서 네. 더 실점을 하지 않겠다는 부천 충남아산 이런 팀들이 이제 갑자기 도깨비로 변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캐리그2는 올 시즌 유독 지금 정말 결과를 알 수 없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승부가 매주 지금 펼쳐지고 있고요. 당초 예상했던 김천이라든지 또는 부산, 경남 이런 팀들이 승격 후보이긴 했습니다만은 그렇게까지 계속해서 선두를 유치기 지금 두 장을 썼죠? 네. 이태민 선수를 결승 투입식은 아무래도 박정인 선수가 많이 지쳐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오, 자, 이 볼이 빠지나요? 자, 빠지나요? 자, 여기서 지금 최건주, 최건주. 아, 자, 지금 직점에 이제 4위는 조금 느낌이 다르네요. 네. 지금 리그 21라운드 자, 빠지네요. 네, 빠지네요. 아스나위 아스나위가 한 오, 아스나위. 자, 브레이크를 잘 밟았습니다. 두아르테 주고 여기서 그대로 슛 벗어납니다. 지난 두 경기에서 1승 1무를 기록했던 부산과의 경기에서 오늘 경기도 지금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올라있는 이상훈 선수는 또 순위 상승을 맛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부산 그동안 최근 경기에서 득점하지 못했던 그런 한풀이를 안산을 상대로 해서 마음껏 지금 하고 있는 부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